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구나. 나도 나올 수 있다. 박수 치셔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박수 치는 뭐? 선택. 선택. 예. 여러분, 정말 열심히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택. 자, 아, 이 시간에는 여러분, 유전자는 변한다. 뭐 때문에 변한다? 선택으로 변한다. 그건 이상구가 하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성 유전자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예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하시러 오셨다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렇죠? 여기 오셔서도 이제 정말 세부적인 선택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선택의 대상이 뭐냐?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환경.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고 하면, 이 환경의 환경이 어떤 우리 생체에 신호를 보낸다는 희한한 그 강의를 들었어요. 환경은 환경이지 무슨 환경이 어떻게 우리 생체로 신호를 보내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environmental 신호 큐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경적 신호란 게 있다. 참 근사한 말 같은데 생각할수록 말 같지도 않는 말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요? 자, 이제 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 유전자는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있죠, 그렇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산돼지나 집돼지나 유전자가 동일해요. 근데 모양이 달라져서 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예, 네, 산돼지예요. 특징이 뭐예요? 송곳니. 그리고 이것도 주둥이도 훨씬 길고 몸집도 체격도 달라요. 예. 네. 그리고 집돼지.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유전자 검사랑 실제 똑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 집에서 키우던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그 산에서, 그 자연에서 살게 하면 어떻게 되게? 산떼리처럼 변해갑니다. 변해가서 이제 그 이 집돼지가 산으로 가서 3개월 후에 새끼를 낳고, 또 그 새끼가 3개월 후에 또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그게 이민 2세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세대.
그 새끼가 낳은 새끼가 그 다음 3세대째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은 완전히 산돼지가 되어 있어요. 놀랍죠. 그렇죠? 변한 건 뭐밖에 없어요? 외부적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외부적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유전자 변화에. 그래서 그 환경에 맞도록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산돼지는 이 송곳니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하면 점점 송곳니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돼버려요. 유전자를 유전자 뭐 과학자들이 어떻게 조작한 거 아니에요. 유전자.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될게? 이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점점 어떻게 꺼져가요. 그 작동을 잘 안 해. 왜 그럴까요? 집에 오면 이 송곳니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네요. 왜 산에 살아야 이 땅도 파고 뭐 도토리도 꺼내 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그래서 그러나 집돼지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유전자가 점점 작동을 안 하고 꺼져가서 그래서 드디어 송곳니를 안 만들어내요. 옛날에 여러분 배울 때. 라마르크라는 생물학자가 뭐를 주장했어요? 용불용설. 용불용설 맞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해버려요. 이제 그런, 왜 용불용설이 있을 수 있냐 하면, 환경에서 신호가 온다 이거예요. 자, 어디로 신호가 가요? 이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를 점점 꺼버린다는 거죠. 그게 진짜로 환경이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낼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환경은 뭐 하나의 환경일 뿐이지 어떻게 그 환경이 유전자를 유전자에게 신호를 줘서 자꾸 유전자를 꺼버려요. 유전자에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예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신 에너지. 네? 생기요. 생기는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영적 에너지라는 생기의 존재를 과학자들은 우리 의학계에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기가 가서 유전자를 변화시키는데, 환경이 변화시킨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 신호라고 부르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 자, 근데 여러분, 또 어떤 현상이 있냐고 하면, 최근에 이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끼리 두 종류가 있죠. 그렇죠? 아프리카 코끼리하고 또 어디 코끼리가 있어요? 인도. 인도 코끼리가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에서만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화가 없었죠. 지금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의학계, 생물학계에서는
이건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지금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코끼리의 상아가 길잖아요. 이게 어떻게 없었죠? 코끼리에게 상아가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근데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아주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냥 몇 마리가 없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죠? 예를 들어서 한 20%, 어느 지역에는 한 20%, 30%가 상아가 없어. 자, 그 이유가 뭘까? 자, 아프리카 코끼리 긴 상아가 특징이다. 예. 상아는 코끼리의 음미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상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아가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상아를 형성시키는 유전자군, 상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협업을 해야 돼요. 협동해가지고 결국 상아를 쫙 만들어내는데, 그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군에 그 군이 그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들이 작동을 안 하는지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왜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그렇게 됐을까? 1980년대에는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그냥 가만 잘 살도록 놔뒀으면 코끼리 숫자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늘죠. 그런데 여러분, 늘지는 않고 뭐예요? 100만 마리가 40만 마리를 줄여버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 아프리카의 특징은 뭐예요? 내전입니다. 나라마다 좌파 우파로 나뉘어가지고, 실제로, 뭐, 이 말로 공격을 하는 게 이제는 뭐예요? 전쟁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봐 겁나요. 예. 요즘 막, 좌파 우파가 예. 싸우는 거 보면, 주먹 날아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자, 그래서 전쟁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 사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 돈이 어디 있어?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코끼리 상아를 잘라다가 파는 거예요. 그 코끼리가 막 죽어나가는 거죠. 보세요. 상아 막 쫙.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암컷들이, 예. 점점 상아가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총소리가 빵! 났다. 그 코끼리 식구들이, 스물 몇 마리의 식구들이 빵! 그런데 막 구다다다 하고 도망갔다. 그래서 도망가서 보니까 그 중에 제일 덩치 크고 힘세고 상아도 어떻게 가장 길고 튼튼하게 생긴 멋있는 상아를 가진 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두 시간 후에 그 자리로 다시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삼촌 코끼리가 피 흘리고 죽어 있고, 뭐가 없어? 상아가 없어요. 잘라갔어. 그 코끼리들이 보고, 와, 상아가, 그러니까
총소리 났을 누가 죽었을 때마다 상아가 큰 코끼리들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상아가 있으면 총 맞아 죽는다.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코끼리들의 그 느낌, 생각이 유전자에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투병하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 어떻게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하고 있으면 유전자가 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내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도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일소, 일소. 소자가 뭐예요? 예. 네. 한번 웃으면,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한번 웃으면, 한번 소한다. 그 소자는 무슨 소자예요? 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노하면, 일노하면, 일노한다. 한번 웃으면, 아, 한번 노하면, 한번 늙는다.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조상님들은 벌써 그런 관찰을 해서, 아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여자들이 임신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들어왔다. 임신을 했다. 그럼 뭐 하라 그래요? 태교. 좋은 생각을 해. 엄마가. 여러분. 지금 그게 이제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우리 한국의 그 얘기인데, 이제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그게 확실히 밝혀진 거예요. 그게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참 후성 유전자는 이런 놀라운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과 유전자의 관계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환자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예. 그저 뭐예요? 약만 먹으면 된다. 수술만 하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질병은 그런 거 가지고 낫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질병이 치유가 되려면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회복돼야 그게 질병의 치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생각, 뜻,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코끼리 유전자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상아가 없는 코끼리의 유전자와 상아가 정상적으로 있는 코끼리의 유전자를 다 비교해가지고 아 여기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는 분명히 자 보세요. 여기 코끼리들은 집돼지 산돼지들처럼 외부적 환경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서식지요. 그런데 무엇의 영향, 무엇의 환경이 달라졌어요? 코끼리들 마음, 내면적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고 하면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내면적 환경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 사실을 밝혀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런데 인도 코끼리들은 상아 없는 코끼리 있게 없게 한 마리도 없어요. 왜? 거기서는 코끼리를 죽이지를 뭐예요? 총소 상아 잘라가고 그런 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인도 코끼리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면에 아, 내 마음 속에 어떤 그 부정적인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유전자에 해로운지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거 돌아갑시다. 데이터 2로. 자, 이렇게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 봤죠. 그렇죠? 태어날 때는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얘들이 지금 7살이에요. 그런데 6년 동안 6살 때까지는 꼭 같았어요.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꼭 같았는데 6살 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얘는 이제 우울증이죠. 그렇죠? 얘는 씩씩하고 아주 건강해요. 얘도 얘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얘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해서 엔도르핀을 잘 충분히 생산해내니까 기뻐하고 잘 웃고 그랬는데 얘도 꼭 얘처럼 잘 웃고 활발하고 그랬는데 1년 전부터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 1년 전에 엄마가 아주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어. 그래 한 2주 정도 이 쌍둥이 딸들을 잘 돌봐주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배도 많이 고팠고 이제 그랬는데 그 후로부터 엔도르핀 유전자가 저쪽에는 우울증 걸린 애는 꺼져버렸어. 왜 그렇게? 환경,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같은 집에서, 꼭 같은 방에서, 꼭 같은 엄마가 해주는, 꼭 같은 음식을 먹고. 네. 외부적 환경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내면이 달라졌어. 예. 네. 얘는 어떻게 생각해버렸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네. 그래서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돌봐주기가 싫어서 꾀병을 앓은 거야. 그거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엄마는 얘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진짜로 감기 몸살이 나서 돌봐주지 못한 거지 꾀병 부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진실을 믿고 얘는 뭐예요? 거짓을 믿은 거야. 자,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압도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얘는, 그래서 얘가 얘 보고, 아냐, 너왜 그래? 엄마가 꾀병하는 거 아니래도,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해. 아무리 얘기해도 생각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쟤는. 아냐, 엄마는 꾀병쟁이. 우리 엄마는 우리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 생기, 꺼진 유전자를 켜고 그 유전자 망가진 곳이 있으면 그 유전자를 복구시키는데 그 활동하는 그 모든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인 생기. 생기는 어디서 와? 진, 선, 미를 아는. 그래서 그 생기. 얘는 딱 보니까 뭐가 없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네? 생기 없잖아요. 네. 사랑이 생긴데 우리 엄마는 우리를 너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아.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래서 엄마는 얘들을 실제로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데 이 받는 쪽에서 그걸 거부해버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해.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불행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바로 잘못된 선택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각자는 자기의 선택이 확실히 옳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 결국 이두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무선적 환경이에요? 내면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이 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심호흡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미밥을 잡시고, 건강식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벗어버리고서 하는 이 노래를 하나 불러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부르세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자, 이것도 뭐예요? 내 유전자를 위해서 노래를 한번 힘차게 해보자. 모든 것에 그 강력한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고 부르셔야 돼요. 그냥 하자 그러니까 쪽팔려요. 창피해. 그러시지 마시고. 그래서 왜?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의 확실한 뭐를 기다리고 있다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선택이 들어갔을 때 생기를 받고 그 생기가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 거야. 나는 낫고 말 거야. 라는 확실한 선택을 하시라.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쭉 이렇게 인터넷에서 쭉 검색을 하면서 우울증 사진 뭐이 사진을 탁 보고 제가 다 꽂혔어요 그냥. 뭐냐면 저하고 꼭 같아. 제가 7살 때 저랬어요.
심한 우울증. 저는 1943년생이에요. 지금 2023년이니까 80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1950년, 제가 7살 때, 1950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전쟁, 6.25 전쟁이에요. 비참했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도. 진짜 비참했어요.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피난민들이 그냥 밀려와서, 피난민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길바닥에서 자고, 뭐,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버렸어.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혼자서 우리 형제인데, 우리 형제 먹여 살려야 되었어.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뭘 하셨냐고 하면, 그 당시 말로 보따리 장사라는 거예요. 보따리 장사. 네. 돈 조금 있고, 보자기만 하나 있으면 돼. 네. 그래서 새벽에, 네. 이제 국제시장을 가는 거예요. 아시죠? 가서 거기서 머리빗, 뭐 칫솔, 뭐 이런 자판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싸게 이제 사가지고 그거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고 댕기면서 집집마다 방문 판매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버스고 뭐고 이런 거 없었어. 그래서 그것도 새벽에 나가시다. 새벽에 안 나가면 다 다른 사람들 다 사가지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아침 새벽 일찍 나가니까 저는 아침에 어머니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밤 늦게 들어오셔. 그럼 저는 자니까 엄마 못 봐.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엄마가 없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할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제가 꼭 이런 경험을 해봤어.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밖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나는 버려졌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우리 엄마는 저를 사랑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 그런데 사랑을 주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어린 7살짜리 아들이 그걸 알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정말 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고, 나는 그냥 이러다가 그냥 죽어버릴까 싶고, 그 어린 마음에 살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 부러워 죽겠어. 엄마가 집에 있고. 그래서 누구는 밥 먹으라 부르면 밥 먹으러 애들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조금 준비하는 거 아무도 없이 그냥 그것만 먹고 그 엄마가 집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여러분, 상당히 싸늘했어요. 좀 추웠어. 근데 제가 자다가 이불을 걷어 찼어. 그러니까 이제 또 추워서 움츠리고, 아, 춥다, 춥다, 그러면서, 그래도 막 졸음이 쏟아져서 막, 그 이불을 좀 끌어 당겨서 덮으면 되는데, 그거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아, 춥다 이러는데, 여러분, 꿈에, 제가 꿈을 꾸는데, 이불이 저절로 촤 올라오더니
제 몸을 덮어줘.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뭐라고 생각했게? 와, 이 꿈 정말 끝내준다. 이야, 아, 이제 안 춥네. 이제 따뜻하다. 와, 이 꿈 자주 꿔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런 식으로 좀 쓰다듬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바라고 있었어.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셔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볼도 만지시고, 그러면서 저는, 이 꿈 끝내준다. 그러고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계속. 꿈인 줄 알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볼을 만지시고, 예. 이제 어머니가 볼을 갖다 대시고, 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여러분, 하는 그 느낌과 그 순간에 제 왼 뺨에, 예, 오른쪽 이 뺨에 뺨이 뜨끈해요. 뭐였게? 어머니가 저를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뜨끔해서 깜짝 놀라. 깜깜해서 얼굴은 표정은 안 보여. 어머니야. 어머니도 제가 깼다는 걸 모르고. 와, 여러분, 그 눈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로 어떻게 됐게? 그 어린 일곱 살짜리 상구에 우울증은 어떻게 돼버릴게?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꿈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또 골아떨어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어머니 또 나가시고 웃고, 우울증은 떠나고 없어. 병은 이렇게 낫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진짜로, 뭐예요? 사랑하시는구나. 병은 약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내면적 환경이 달라질 때,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날 버렸어. 라는 그런 부정적 생각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내면을. 이 내면에 놀라운 변혁이 일어날 때.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는 확 순식간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이런 사람도 뭐예요? 문둥병자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율법적으로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문둥병자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긴 왔는데 이분이 나를 낫게 해 주실 거라는,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는 환자야. 뭐라 그러냐면, 혹시 원하신다면 저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거야.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 그 문둥병자의 손을 대시며, 탁! 왜 손을 댈까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그 문둥병 환자에게는 저에게 우리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과 같은 효과예요. 문둥병이 걸리면 아무도 자기의 손 안 댑니다. 악수도 할 수 없고, 끌어 안을 수도 없고, 등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스킨십이라는 건 전혀 없이, 그러니까 막 외로워요, 외롭지, 안 외로워요. 완전히 고립, 격리. 그 법적으로도 그 만질 수 없게 돼 있고.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는 지난 25년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손대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들만 나타나면, 뭐, 사람들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멩이를 들고 막 던져요. 그럼 또 도망가야 되고. 그런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껴 볼 수 없는 그 문둥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지면 안 된다는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야. 예수님이 딱 만지는 거야. 아마 그때 그 문둥병자는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만져줘. 뭐를 느꼈겠습니까? 전율이라 그래요. 그런 걸. 우와!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 그 사랑을 탁 느끼는 순간, 여러분. 그 꺼져 있던 T세포. T세포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문둥병균, 그런 결핵균 같은 균도 죽여요. T세포가 유전자 켜지면서 순식간에 문둥병균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유전자 확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 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 생각에는, 현미밥 열심히 먹으면 낫겠지. 운동 열심히 하면 잘 낫겠지.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가장 여러분의 유전자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뭐예요? 생기. 곧 어디로부터 오는 생기?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초점을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떤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빨리 해방이 돼야 돼요. 역시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투병 생활의 태도가 확 변해야 돼요. 그 내면에 뭐예요? 내면에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뭐 그런 걸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후성 유전자 의학적인 차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거는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 아니에요. 그러나,
질병이 생기로 치유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설명할 수 있도록 벌써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는 결국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자, 여러분 이것도 이걸 보면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쟤는 뭐예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야. 왜? 사랑 안 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고쳐줘요? 이거를 약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사랑으로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엄마의 사랑 그거 하나 가지고도 저는 우울증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그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셨어. 제가 그 얘기를 언제 해드렸냐면 대학을 가서 이제 그 연세대학 다니면서 여름 방학 때 이제 부산 내려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네. 참,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보셨다시피, 88년도죠. 88년도 올림픽, 88 올림픽, 끝나자마자 제 방송이 KBS TV로 나갔죠. 맞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건강 상태는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80까지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때예요. 그 당시 시청자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바람 불면 저 새끼 날아가겠다. 니나 건강해라. 그런 말을 한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건강 상태가, 제가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제 과거 어느 때 건강 상태보다 훨씬 더 좋아요. 생기도 넘치고, 에너지도 넘치고, 매일 운동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께 이제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연구 결과가 나온 것들 다 수집해서 제 나름대로 뉴스타트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발표해 드리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야 박사님 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낳는 거예요. 제 강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야 그때 여러분 유전자 켜지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기분 나요 안 나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자꾸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이 뉴 스타트를 의사가 돼서 이 뉴 스타트를 하게 됐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좋은 건 뭐냐고 하면,
이제 제가 뉴스타트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달을수록, 야, 이 진선미, 곧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 그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것. 사랑이란 게 그냥 일반사 대중들에게 사랑이란 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속상한 일밖에 없어. 그렇죠? 사랑 안 했을 때는 편하게 잘 살았는데, 사랑하다 보니까 눈물 흘릴 일밖에 없어. 괘씸하고 밉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미워하게 돼 있어.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니까 사랑했다 하면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야. 속상하고 그렇잖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게? 이제 그거를 알아가야 돼. 아, 이런 게 진짜 참 사랑이란 거구나. 그러니까 눈물의 씨앗밖에 되지 않는 사랑은 무선적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 참 사랑이게? 상대방 중심. 네. 그래서 내 자신이 희생이 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성애가 잠깐 애기 어릴 때 그랬지만, 다, 결국은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야. 그런데 내 중심적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적인 그런 사랑이란 것이, 아, 존재하기는 하는구나.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어떻게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이제 그런 사랑이 극치의 아름다움이죠. 그렇죠? 그게 극치의 진리죠. 이런 것을 실제로 점점, 옛날엔 하나의 상상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그 정말 그런 사랑 속에, 그런 사랑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느껴지면, 와, 옛날에는 이걸 읽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아, 그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때마다, 아, 그냥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유전자에는 전혀 힘이 안 됐거든요. 이제는, 이런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치유할 수,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생기라는 실질적인 영적 에너지구나 하는 것이 이제 확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제 행복하고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꽃 같은 엄마, 꽃 같은 환경 속에서 얘는 무슨 쪽을 선택한 거예요? 부정적인 쪽입니다. 부정적인 쪽.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한다.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질병에 임하느냐.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느냐, 부정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장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결국은 여길 봐도 꽃 같은 엄마를 두고 두 아이의 선택이 달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정말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깨닫고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분이 나타납니다. 박사님, 제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떻게 여기를 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와, 저는 이제 암 걸린 보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암 걸렸다는 것이 재수가 없고, 운이 나쁘고, 이런 거는 통상적인 선택이에요. 다 재수도 없고, 운도 없고, 팔자도 사납고, 이건 다 뭐예요? 압도적인 부정적인 선택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나를, 뭐요? 이 내면의 어떤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암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상 긍정적인 생각.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내가 암 걸렸다는 게 부정적일 뿐이야, 이거.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이걸, 이 뉴스타트를 배워나가시면서, 아, 나에게는 당연하다고. 우리 엄마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꾀병 부리고, 그런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를 쳐다볼 때마다 엄마가 미워야 미워요. 미워요. 밉고, 저거 다 잘해주는 척 하지만은 엄마는 사실상 마음속에 우리에 대한 사랑은 없어. 생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결과로 내릴 수 있는 어떤 결론이라도 그 결론 자체가 부정적일 때는 여러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부정적인 현상 같아도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라도 어느 방향으로 돌리셔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뉴스타트를 하시는 동안 노력해야 돼요. 강의를 통해서도 맞아, 암 걸리기를 잘했어. 이제 이런 마음이 탁 들 때, 예, 그래, 내가 새로운 차원, 새롭게 출발하는구나 내 인생을. 그러면 한번 새로운 도전을 내가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진짜, 앞으로, 저도 그 80년도에 그렇게 약했고,
낮고 건강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이렇게 긍정적인 선택을 매 순간마다 하면서 살아가 보니까 몸에 그렇게 많던 병들이 다 없어졌어. 지금 제 몸 안에는 무슨 병이라는 병이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생기를 받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택이란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우리의 내면의 외부적 환경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그러나 내면의 환경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환경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 확실한 내면의 그 긍정적인 선택, 절망보다는 희망, 어둠보다는 뭐요? 빛을 선택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진실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해서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생기로 확실하게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어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